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말띠 분들과 양띠 분들의 종합적인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도 미리 뽑아놨고요.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말띠 분들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아 보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갑자기 뭔가 좀 변화가 생긴다라는 느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좀 바쁘실 것 같고 또 나름의 욕심도 좀더 생겨나는 그런 운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보아도 조금 이성운은 좀 강해져 보이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카드 느낌은 이러한데, 사주 느낌은 어떠한가 한번 봐볼게요. 예, 말띠. 오, 화의 기운이죠? 네. 화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정축월이 들어옵니다. 축월. 차갑죠? 예, 토의 기운이지만 아주 얼어붙은 그런 꽝꽝 얼어붙은 땅. 추월이 그렇잖아요.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죠? 기해년. 아직 기해년이라는 거. 네. 경자년은 2월 4일부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뜨거운 이 말띠 분들이 이 차가운 기운을 맞이했네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충돌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과이 오, 말띠 분들이 이 소를 만나면 이거를 원진 귀문 관살이라 그래요. 원진 살도 되고, 귀문 살도 되고. 원진은 뭐냐면은 서로 좀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미웠다가, 싫었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런 관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주에 축 오, 원진이 있으신데 또 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금 이번 달, 뭐, 운이, 막, 회오리 바람 치겠네요. 자, 밑에 숨어있는 기운이 뭐 있나 볼까요? 오, 병, 기, 정, 축, 계, 신, 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뭔가 합을 하는 것도 있네요. 얘네 둘이는 합을 합니다. 숨어있는 기운. 그렇게 합을 하는데, 원진 귀문살이라는 것은 조금 이성운에서 원진 기문이 있으면은 막 정말 사랑하는 거 같다가도 헤어지기도 막 헤어질 때막 엄청 싸우고 그리고 또 만나. 남들 봤을 때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쟤는 저 진짜 헤어진다 그래놓고 또 만나. 이제 지겹다 막 그럴 정도로 둘이 이별을 많이 하는 사이가 원진 기문살이에요. 자, 이런 네, 세븐 컵스 카드처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운에 또 휩싸일 수 있겠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기운이 너무 찬 기운을 만났으니까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뜨거운 것에서 장성살 기분이고요. 축월이 되면은 이건 화개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막 열심히 해왔던 일을 하나는 조금 닫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축월, 진술충미는 뭔가 하나는 조금 닫는 느낌. 화개살, 뭐, 월살, 예? 반환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토의 기운이 그래요. 토의 기운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이렇게 일이 바쁠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랑 비슷한 경쟁자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식신. 식신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내 표현, 내 밥그릇 이렇게도 표현을 해도 돼요. 여긴 관이고 이 기해년은 거의 이제 갔다고 보면 돼요. 이 축월의 느낌 한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식신이라는 건내 팔다리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쁜 한 달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남자분들께서는 식신이 많아지면은 내 표현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성운은 올라간다. 그렇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덜 스타카드처럼 나를 좀 어필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시험 운은 올라가요. 내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있다. 이 덜 스타카드처럼 나를 지켜보잖아요, 누군가. 그게 면접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달이 되겠다. 자, 금전운을 한번 볼까요? 금전운은 지금 여기서 펜타클 카드 하나 나왔잖아요. 펜타클 하나 보이시는데 안정적이다.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식신이 강하다는 것은 식신생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돈 하나 정도는 월급이라도 최소 뭐 월급이 깎이진 않겠다라는 기분이 드네요. 자, 이 원진 귀문살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귀문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축오가 들어오면 귀문관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축오를 원국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술을 드시면 뭔가 좀 내가 원하지 않았,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뭐 조금 말이라든지 이게 확 더 빵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조심은 조금 하셔라라는 건 나타나고요.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시기, 원래 이거 가지고 있는데 1월 달에 만약에 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땐 더한 거죠. 그래서, 술 드시는 거는 축오, 원진, 기문살을 원래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1월 달에 또 들어오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건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런 금전운은 나타나고 직장운은 어떨까요? 이게 띄다 보니까 내 사회궁이자 국가궁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축오 원진이 오면은 회오리 바람치기 때문에 어떤 승진운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수도 있겠고요. 변화가 무쌍하다는 거 느껴져요. 예. 이러니까 원진 기문살이 들어오면은 안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어떤 그런 변화무쌍함 속에서 내가 그 기회를 잡으면 되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좀 보면서 더 추가할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성우는 어때요? 이성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원진 기문 오면은요, 이성운도 상승을 해요. 근데 이번에 만나는 사람과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비밀리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기운이 여러분들이 있답니다. 여기 밑에서 병신합수 여기 합하잖아요. 여기서는 원진인데 밑에서는 합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얘네는 막 떨어지려고 하는 막 미운 기운인데 여기선 또 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 이 살이 무섭다는 거예요. 헤어질래야 막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들. 헤어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내가 말띠인데 말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축의 기운을 만났고 또 축 기운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지의 축 기운이 을축일주라든지 기축이라든지 예? 개축 분들은 조금 더 약한데 뭐 그런 분들과의 어떤 싸움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의 원진살도 있다. 그래서 소띠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거는 좋겠다. 만약에 이게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성우는 상승한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조금 이렇게 덜 스타 카드처럼 나이대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말 잘하는 사람, 표현력 강한 사람 그런 분들하고 이성운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예, 나는 장성살인데 그리고 나의 표현에 의해서 조금 안정적인 화개살적인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겠다. 남자분들은요. 여성분들께서는 이렇게 식신이 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조금
약간 트러블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네. 디테일 카드 한번 오랜만에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말띠분들? 정축월. 이 변화무쌍하고 회오리 치는 이 1월달, 뭔가 좀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1월 그설 전에요. 또 여러분들 생각이 많았던 거, 이런 것들. 그쵸? 결혼도 있어요. 이성운은 올라가요, 다소. 잠시 다툼수는 있으나, 여성분들은요.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행맨 카드네요. 행맨은 내가 희생한다. 이건 좋은 카드로 좀 봐주면 좋겠는데요. 이번 달에는 회오리칠 수 있고 변화무쌍하니까 괜한 싸움수들은 피하시고 내가 그냥 희생하고 그래 내가 좀더뭐 배려할게. 그래 내가 졌어. 그래 너 그래 너 잘해. 이렇게 싸움을 굳이 하지 마시고 좀 피해 가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어떤 사람은 나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조금 원망하거나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달이에요.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 진짜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띠분들은 1월 달에 다소, 싸움수는 좀 피해라 라고 나오네요. 건강운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건강운은 이렇게 뜨거운 기운, 뜨거운 기운들이 찬 기운을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또 화, 토, 네. 감기 같은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눈 건강이라든지 이 화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이 띠만 가지고 보기에는 사실 좀, 한계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갑일간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갑일간이 다르고, 경금일간이 다르고, 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보이는 거는 어떠냐 하면은, 이런 거라든지, 눈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느껴져요. 또 화병. 아무래도 이게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으로 갑자기 만나면은 그게 뭐 연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조심하셔라라는 거. 이런 거.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좀 휴식도 가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띠분들. 자, 그럼 말띠분들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 양띠분들 볼게요. 자. 양띠분들은 어떨까요? 양은 어떤 기운이에요? 여름, 양띠. 뜨거운 기운이죠? 정축월을 만났어요. 토가 토를 만났네요. 기해, 여기도 토가 있고, 이 기운은 거의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충이 일어납니다. 여기 숨은 기운 보면 정을 기가 있고요. 여기도, 예. 이 토기운이 토기운을 만났다? 네, 아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갑고. 그리고 소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소, 또 양, 우리 친숙한 동물들이잖아요. 얘네가 충을 일으키면, 토기운끼리 충을 일으키면, 겉으로는 티가 빵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 수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싸워도 은근히 그냥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겉으로 봐서는, 쟤네 둘이 친해.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 충이 일어난답니다. 충이 일어나면은 이게 묘지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각 계절의 묘지인데, 얘네들 밑에 숨어있는 애들이 꽝다 튀어나온다는 거. 충, 충. 그게 충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양띠분들, 어떤 기운이 있는지 타로 카드도 한번 볼게요. 네. 뭔가 에이스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는 시작의 의미도 있고요. 시작의 의미라는 거는, 무언가를 닫아야지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얘는 뭐죠? 해묘미의 화개살이고, 여긴 사유축의 금기운을, 얘는 저장하는 거고,
닿는 거고, 얘는 목 기운을 닿는 애예요. 금과 목은 동서, 그래서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하던 일을 하나 닫겠다. 여러분이,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럴 수 있어. 하나 닫고 새로 나오고. 자, 여기는 이제 비견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편인이라고 그러죠. 편인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의 기운이기도 하고, 나의 문서의 기운. 문서. 그러니까 약간 이사수? 역마 기운은 조금 있겠다라는 거죠. 미 자체가 좀 역마의 기운, 여러분들은. 근데 충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던 나를 빵! 하고 와서 때리니까, 그러면은 이동수는 조금 있어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스트레스나, 내 마음의 상처 부분이 조금은 발생하는 부분, 일부 있겠다라는 거 보입니다. 자, 금전운은 어떨까요? 금전운. 이거는 이제 비견이라 그러고, 이걸 좀 다시 적어 볼게요. 사주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추, 기해, 양띠분들. 얘네들 비견이라 그래요. 여기 축, 같은 토기운이다 그래서 음양이 같고 여기도 비견이고요. 여기는 화생토하니까 얘는 편인이라 그래요. 편인의 기운은 뭐냐면은 인성, 그러니까 공부, 문서, 나의 계약서, 그러니까 이사운도 조금 발생을 할수 있는 거죠. 직장의 이동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전운을 보면 나랑 똑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나랑 먹을 애들이 많죠. 그래서 금전운은 지금 막 들어오는 금전은 없겠다. 그냥 쏘쏘하겠다라는 거 나타나죠. 직장운 어때요? 이게 띠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일간이 여기 이쪽에 있고 이게 띠잖아요. 연월일시로 봤을 때 이게 일간이고, 그럼 이거는 국가의 궁, 나라의 궁, 그리고 나의 사회활동의 궁이에요. 거기에 충이 일어나니까 직장 이동수가 있겠다, 아니면 출장을 자주 가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이성운은 어떨까요? 이성운. 여기 지장간끼리 합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이 충, 미충이라는 거는 서서히 변한다. 서서히. 갑자기 꽝 이렇게 부딪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이성운은 조금씩 올라가겠다. 자,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어때요? 이성운 조금 올라갑니다. 나이대는 비슷해 보이겠어요. 비슷한 나이대.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 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띠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마시고. 내가 뜨거운데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오니까, 어때요? 나랑은 좀 방합. 그러니까 나와의 계절합은 아니에요. 다른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나랑 좀 비슷한 이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정, 화가 이 미토를 보면 관대거든요. 관대는 뭐 12신살로 보면 뭘까요? 아까는 화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살이 되겠죠. 월살은 약간 고초살은 있겠다. 고초살. 고초살이라 그래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충까지 오고, 아주 부드러운 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동수도 있고, 이성운도 알게 모르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운의 이 흐름을 보니까, 지금은 다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경자년의 운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경자년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운이 있겠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특별한 공부 있잖아요. 아이디어.
여러분들 아이디어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할 때, 내 자신이 강해지고 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 뭔가 뿜어내는 기운이 강해지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해지고 머릿속이 팍팍팍 도니까, 네, 그거를 잘만 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이동수도 있고, 출장운도 있고, 네, 이성운도 알게 모르게 생기는 나이가 비슷한 분, 그런 운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Six of Cups 카드가 나왔어요.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은 그저 잊어버리고 추억으로, 좋은 추억거리로만 남기고 새로운 시작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직장 이동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 이게 내 운명이거니 받아들여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잘 하시고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더 나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늘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띠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봐봤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1월달 잘 보내시고요. 저 이 초월의 타로사주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